시급하고 지금 이 시각이와 청와대 박지원 대변인 브리핑하고 있는데 내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 삶이 고단해진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일자리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여긴 문 대통령은 그 문제를 풀기 위해 국민과 국회에 절박한 상황을 설명드렸고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시정연설은 취임 한 달여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빠른 시기에 치러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상 최초의 추경 시정연설로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경제 선순환을 이룰 수 없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시급한 상황, 친절한 설명, 절박한 호소로 요약될 수 있는 시정연설이었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의미 있는 변화를 선보였습니다. 그동안 시정연설은 연설문만 제공되었지만 오늘 추경 시정연설에서는 메시지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 시각적 보조 자료인 프레젠테이션 형식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현장의 국회의원은 물론 시정연설을 지켜보는 국민들께 추경 예산안 제출의 의미를 보다 쉽게 이해시켜 드리기 위함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만큼 추경 예산을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메시지 전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은 것입니다. 사상 최초의 추경 시정연설이라는 새로운 형식과 시정연설의 프레젠테이션이라는 새로운 표현 방식을 대통령과 청와대의 국회와 국민을 향한 적극적이고 진정성 있는 소통 방식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에 국회에서 추경 관련한 시정연설을 했는데 청와대 평가를 좀 들어봤습니다. 김동근 대표님, 오늘 시정연설은 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예. 그 대통령으로서는 아마 지금까지 직선제 이후 역대 대통령에서 가장 먼저 국회에 찾아왔다. 예. 53일 만에 딴 분들보다는 훨씬 이렇게 일찍 국회를 빨라. 찾아왔다는 거하고 예. 추가 경정안을 위해서는 시정연설 처음에 대통령이다. 이런 부분을 들을 수 있고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금방 언급했지만 어떤 프레젠테이션을 예. 통해서 어쨌든 그 국회와 국민들한테 자세하게 설명하는 그런 서비스도 제공했다. 예. 이런 측면이 있으면서 지금 이제 그 인사 문제가 아주 전국에 경색돼 있잖아요. 예. 그 경색된 것을 풀기 위해서 오늘 12일 날 그 국회를 방문해서 지금 시정연설도 하고 또 이렇게 여야 대표들도 만나고 예. 한 차원에서 이루어졌는데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한 줄로만 이렇게 돼가지고 그 부분은 조금 아쉽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청와대 지금 브리핑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실질적으로 좀 성과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좀 추후의 상황을 봐야 되겠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추경 시정연설이요. 직접 좀 내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19대 국회 때 바로 이 자리에서 당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인사드리는 것은 처음이지만 설명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역대 가장 빠른 시기에 시정연설이자 사상 최초의 추경 시정연설이라고 들었습니다. 국회와 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치하고자 하는 그리고 또 국회를 존중하고자 하는 저의 노력으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야당 의원들까지 직접 찾아가서 악수하는 모습도 봤었는데 뭐 그 부분일 것 같아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간 이유에 국회와의 협치를 하겠다. 근데 이두하 의원님, 야당이 받아들일까요? 사실 야당은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와서 입장을 변경한다는 게 쉽진 않을 텐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사실 대통령이 여론의 지지를 얻는 게 더 많은 지지를 얻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대통령 계속 명분을 제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 예산안을 제출하고 시정연설을 하는 게 또 처음이고 뿐만 아니라 이제 추경 그 예산안 제출하고 연설하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취임을 5월에 하셨기 때문에 이제 가장 빨리 그 시정 연설을 하신 대통령이 된 거죠. 그런데 이런 의미가 있는 게 이제 처음에 새해 예산안 제출하고 대통령들이 첫 해는 시정 연설을 정기 국회에서 한 10월 24일쯤 그 전후로 보통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2월에 취임하고 10월 24일쯤 하시니까 한 8개월의 시간이 있으니까 다른 대통령은 보통 이제 한 240일 정도가 걸려서 처음 연설을 하게 되는데 이제 문 대통령은 5월 이제 10일 날 취임을 하시고 이제 이번에 오셨으니까 한 34일째 바로 연설을 하게 되신 거죠. 근데 보통은 그 예산안 정기 예산안 시정 연설도 매해 안 하시거든요. 그렇죠. 첫 해는 하시는데 보통은 다음에는 국무총리가 대독을 많이 하시죠. 근데 추경 예산안까지 와서 하신다는 건 그만큼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의지 그리고 국회를 존중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추경 예산안이나 그 정기 국회에서 이제 그 예산안을 하고 대통령이 시정 연설을 하는 거는 그만큼 국회를 존중한다. 국민의 대표로 그런 걸 메시지로 주는 거죠. 국회의원들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국민들한테 사실은 주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도 지금 인사 때문에 꼬여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최초로 가서 이렇게 한다. 추경 예산안을 제출하고 이렇게 하는 건 국회를 존중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로 만나서 결정적인 뭐 그게 있었겠습니까? 잠깐 만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만 이렇게 예우를 갖추고 국회를 존중한다는 걸 또 국민들한테 보여주신 거죠. 그럼 대통령이 먼저 국회에 다가간다.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글쎄요. 지금 청문회 전국을 뚫지 못하면 그 책임이 어디로 가는 것이냐? 글쎄요. 그거는 이제 국민들께서 결정해 주실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사실 지난주 이제 3주가량이 되고 있는 청문회 전국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지난 주말 가까이 되면서 반등하는 그런 일까지도 보였습니다. 그런 걸 보게 되면 결정적으로 이제 야당에서 특히 청문회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제기를 했지만 적어도 이 인사에 있어서 그렇게 크게 국민들은 눈높이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저게 문 대통령의 결정적인 흥결이 될 만큼으로 이어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대통령의 지지율만을 놓고 본다면 그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가서 또 추경의 어떤 예산안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국회를 찾아갔고 첫 문장의 시작이 국민 여러분께로 시작했지만 또 강조를 했던 말씀들이 함께 그리고 동료의식이라는 말씀까지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충분히 협치를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비칠 가능성이 좀 있고요.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제 인사 실패다, 협치도 포기했다라고 하지만 아직 결정된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모습이 글쎄 과연 국민들이 봤을 때는 굳이 지금 뭐 물어보신 질문에 답을 드리자면 현재 상황에서 너무 강경하게 야권이 나오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게 비춰질 가능성은 좀 높다라고 봅니다. 보셨겠지만 노트북에다가 이제 이런 문구들을 적었어요. 대부분 이제 청문회 관련한 문구였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뭐 많게는 90% 가까이 여전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글쎄요. 지금 전국이 경색되는 것에 탓을 혹시 야당의 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는 좀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이제 오늘이 어떤 날이냐고 하면은 김상조 후보자, 김희수 후보자에 대해서 청문 보고서 채택의 마지노선 날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자로 채택이 되지 않으면 이 중에 뭐 김희수 후보자 같은 경우야 국회 본회의로 의장의 직권 상정으로 국회 표결로 넘어가게 되는 부분이지만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마지노선을 준 게 12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지나게 되면은 말 그대로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김상조 후보자가 청문 보고서 국회에서 채택이 안 됐는데 임명을 강행하게 됐을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이 갖고 있는 의석수가 120석이기 때문에 여소야대 측면에서 국회 협조를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거고 협조를 얻지 못하게 되는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추가경정예산안 통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찾아서 이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는 사실상 청문회 전국과 맞물려 가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시급한 상황으로서 이게 민생과 일자리 추경이기 때문에 대국민을 향한 설득의 과정이라고 아마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더더군다나 이런 말과 함께 오늘
시정연설에서 사실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피켓을 살짝 붙였던 것을 볼 수 있듯이 혹시나 야당에게 좀 그 어느 정도 넘어갈 수 있을 만한 명분을 준다고 하는 부분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얘기했던 5대 원칙에 대해서 일부 이 5대 원칙을 공약으로 얘기를 했지만 여기에 대한 원칙을 지키는 게 사실 힘들기 때문에 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사과를 하고 한 발 후퇴하는 사실 모습을 좀 연출하기를 자유한국당 혹은 국민의당 의원들이 바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29분 있었던 이 시정연설 과정에서는 사실 그와 같은 언급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 여야 간의 이 대치된 이 국면들을 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 오늘 보여준 모습처럼 민심과 여론을 등이 없고 예. 사실 좀 정면 돌파를 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가 궁금한데 그러다 보니까 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김동훈 대표님 5개 부처의 장관을 아예 더 임명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청문보고서 채택된 분이 한 분인가요? 두 분인가요? 그런데 5명을 추가로 임명을 했어요. 금방 이야기 속에서 사실 오늘 그 대통령에 의한 어떤 협치 모드가 예. 전면적으로 나서지 않겠냐 하고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5명의 그 장관 후보자를 갖다가 인선 발표를 했잖아요. 예. 그리고 그 5명의 장관 후보자도 어떤 면에서는 다 그 문재인 사람들이다. 코드 인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도 무방할 정도로 물론 그분들이 각 부처에서 개혁을 담당할 어떤 개혁의 책임자라고 인선을 했지만 예. 어쨌든 문재인 그 대선 캠프에서 다 관계를 맺던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내일 어떤 그 오늘이죠. 그러니까 협치 모드에서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지 않겠냐 이런 부분에서 야 지금 정면 돌파다. 예. 그럼 뭔가 그런 정면 돌파에 사인을 줬기 때문에 오늘 협치에 대해서 대통령이 뭔가 좀 이렇게 아까 말한 5대 원칙에 대한 수정이라든지 또 야당에 대한 배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공식화하지 않겠다 이런 예측이 있었어요. 예. 아니나 다를까 지금 이제 그 지도부와 회동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 시정연설에서는 딱 한 줄로서 조속히 국회 정상화하도록 국회 협력을 부탁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예. 제가 볼 때는 오늘이야말로 그 여야 함께 그 국회와의 관계 또 국민들에서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이야기했던 협치는 필수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대통령의 어떤 보관을 내놨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본인의 입장과 정말 구체적으로 협치를 갖다가 야당과 국민과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들을 예. 내놨어야 되는데 그런 구체적 방안은 하나도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그 현재 이 전국을 끌어가는 그런 모드대로 계속 나가겠다.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여론조사가 이 굉장히 지금 이제 뭐 80% 이상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이 한편으로는 독이 될 수 있다. 예. 여론조사가 너무 높다 보니까 예. 자기들 하는 모든 부분을 국민들이 지지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야당의 어떤 한 당이 아니라 야 3당이 다들 반대하고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일리가 있고 경청을 하고 그게 대해서 야당과 함께 나누는 게 협치의 출발이다. 그래서 저는 협치에 대해서 정말 대통령도 이야기했지만 형식적으로 하면 할 필요도 없다. 예.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서 해야 되는데 협치는 어떤 면으로 보면은 권력을 나눠야 되는 겁니다. 예. 인사 부분에 대한 권력도 야당과 함께 한다. 이런 마인드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어려운 문제죠. 저렇게 뭐 먼저 다가가고 저런 형식적인 면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말씀이시죠.